안녕하세요. 4월 27일 화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고요. 41절과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장고의 노력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드디어 바로가 두손두발다 들었죠. 자신의 생때 같은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서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하룻밤에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소리를 듣고서야 이제 드디어 바로가 허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도 말씀하신 것처럼 쫓겨나듯이 급박하게 그 밤에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아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가량이었다고 말하고요. 수많은 잡족, 게다가 양과 소와 온갖 짐승들이 함께 이 출애굽에 동참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물자들이 이제 이 밤에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가족들 70명이 430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왔고요. 라함셋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라함셋이었고요. 이제 거기를 떠나서 숫곳으로 갑니다. 라함셋은 비돔과 더불어서 애굽의 국고성, 그러니까 곡식 저장 창고쯤 되나요? 애굽의 상징적인 그런 도시였고요. 여기서 노예처럼 430년 동안이나 착취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0만 명을 오늘 읽은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노예였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이고요. 출애굽하던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 애굽은 통곡하고 있었지만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은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었고요.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얻는 그런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그간에 있었던 모든 서러움들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가히 출애굽에 비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를 믿음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새 인생이 출발했고요. 또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출발일 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나아가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첫 출발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바뀌어진 신분에 맞게, 정체성에 맞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 잘 참고 잘 견디 오셨고 잘 지키면서 사신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남은 여정들을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묵묵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